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사실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 혹은 급락을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앞서 강성 아나운서가 소개를 드렸고, 또 저희가 상황실에서 경기 민감주의 강세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도 전해드렸거든요. 원자재값 또 그리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섹터. 오늘 원자재주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등은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내 월급 빼고는 다안 오르는, 다 오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원자재가가 그 안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올라왔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 더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지요? 네, 이 자체적인 현상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사태가 좀 심각함을 느끼고 나서부터 이제 기업들은 이제 갑자기 수요가 급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들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19도 적응력이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재고 축적을 못 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수요가 폭발한 것이죠.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슈는 글로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재고 축적을 못 해놓은 기업들은 당연히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주문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족을 해진 상황이죠. 근데 원자재가 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툭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원자재들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약간 정치가 불안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필요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의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이 원부자재들을 두 배, 세배 이상 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구리나 이런 그또 전기차에 활용되는 이런 구리 같은 가격들은 가장 먼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IT 제약바이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철강, 뭐 화학, 조선해연 이런 경기 민감주였는데, 이 경기 민감주들은 원자재가 상승과 함께 수혜를 볼수 있다. 더불어서 하나의 경기 사이클을 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사이클 주기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연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원자재 공급량은 우리가 쉽게 통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격은 중기적인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는 아니, 것이죠. 수에 맞춰서 바로 즉각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네요. 없죠. 예. 당연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면 정치가 불안하다 했잖아요. 그 생산 인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일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이용해서 또 일부러 공급량을 안 대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공급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원인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높게 가격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중기적 상승 기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 4년에서 5년 주기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거의 시작한 사이클이 뭐 길면 2년, 이제 짧으면 1년 반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3년 정도 상승할지는 사실 조금 두고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원자재가 다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저는 구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구리요. 예, 왜냐하면은 이 정책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잖아요. 지금 전기차도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ESG라고 해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책이 또 나아줌에 따라서 친환경 자재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리가 가장 빠르고 지금 멀리 가격이 움직인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 자체는 계속 중기적인 상승 기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도 근데 투기적인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높게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막 구리 가격을 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근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코로나가 오히려 완화가 되면 가격이 훅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은 중기적인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추세가 사이클을 타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잔파동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원자재가의 상승을 멈추게 할 만한 그런 요인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걸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연준이나 미국에서 이런 은행들에서 이제 발표하는 펀디멘탈 지표를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들어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슈인데 어때요? 서프라이즈가 나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이슈는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안심을 하면서 나스닥이 반등하는 것을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와줌으로써 원자재 가격 자체가 이제 좀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금일이네요. 수요일 나오는 미국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예상보다 오버슈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다면 역시나 원자재 가격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앞으로의 수요를 대비해서 두세 배를 끌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공급량이 좀 풍부해진다면은 원자재 가격이 훅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도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회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중기적 추세를 유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많이 가격이 오른 만큼 이 캐시우드 의견에 따라서 단기적인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원자재와 철 전체적으로 원자재 안에서 철도 있고 뭐 원유도 있고 곡물도 있고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나뉘어지잖아요. 네. 대표 관련 주로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철강은 이제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포스코를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글로벌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고요. 지금 뭐 중국의 친환경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철강 제조의 생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제공 능력이 좋은 이제 포스코가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비철, 원유, 곡물 대표적으로 우성사료와 SK이노베이션 대창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오늘 채팅방에도 많은 분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여쭤보십니다. 구리면 대창 풍산 2구 산업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도 올라오고 저희도 오늘 집중 점검 타이틀을요. 지금 사면 뒷북일까? 라고 이렇게 꼽아봤는데 네. 혹시 송도현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차라리 그 원자재를 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저는 곡물 쪽이다. 곡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강도 많이 올랐고 사실 그리고 원유도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도 당연히 많이 올랐고 구리 쪽도 많이 올랐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그 곡물 쪽이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보실 거면은 곡물주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곡물을 보는 게 좋겠다. 전체적인 원자재가 다 상승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뒤늦게 사이클이 네. 또 드러난 곡물 쪽을 보자라고 하셨고요. 관련주 탑픽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우성 사료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동물 사료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PBR이 0.58배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배합 사료 역시도 이 가격 정가
찾기가 쉬운 인플레이션 수혜주라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필수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제품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기가 일단 쉽죠. 왜냐하면 필수제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에는 이 소비시장 회복에 따라서 중국의 양돈 시장이 현재 성장성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합 사료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성 사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만 350원, 매도가 목표 주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행히 시장은 낙폭 조금 줄이고 있어요. 1%대 하락으로 밑거래를 좀 달고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힘내서 우리 잘 전략을 세워보면서 이 시장 하락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